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자기들이 추진해왔던 정책에서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거나 아예 배정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원전 예산은 모조리 잘랐습니다. 1900억 원 규모나 됩니다. 자,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그러나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폐를 주는지. 이미 우리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그리고 한전이 떠안고 있는 빚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원전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원전 관련돼서 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싹둑 잘라버리는, 묶어버리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두 배나 늘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고 위해서 온 국회가 지금 또 온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재명을 지켜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선수막 문제 가지고 청년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청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 대한 이재명 그 정당의 그런 그 현수막이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이다. 뭐 정치 몰라도 되고, 우리는 정치 관심이 없고, 그리고 경제 몰라도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요런 식의 조롱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청년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청년에 대한 예산까지도 싹 다 뺄 수가 있는가. 자,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당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당도 아니고 이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이 국민들은 선전선동돼가지고 마구 가짜 노름하는데 거기 녹아나가지고 표를 주거나 아니면 자,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조작해가지고 지난 선거에서 거의 1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자 해가지고 지금 탄핵도 하겠다, 뭐 부결시키겠다, 특검도 하겠다, 엉한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들 세력을 누가 심판하랴? 자,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싹 자취가 사라지도록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ISMR이라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여기 소형 모듈 원자료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R&D 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 모조리 삭감해버린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탈원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원전 정책 가지고 다시 원전 르네상스를 꽃피울 것 같으니까 그거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그리고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정 등에 쓸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그리고 250억 원이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배 아프다는 겁니다. 자, 이 원전적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 연합 관련해서 예산 6억 원도 통과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료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삭감되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이 됐습니다. 자,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 원이 증액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성격이 강한 이 원전 해체 사업에는 오히려 256억 원을 더 얹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들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인지, 자, 이게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인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세력인지,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이 적대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우리 반국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2,302억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1,620억 원, 신재생 관련해서는 대거 정부 안에서 정액된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 생태계 회복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죄다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다 막겠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의정 활동하는 게 이게 이런 국회가 필요하나? 이런 국회가 필요하나?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은 두 배를 정해했고 윤석열 표 청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행안위들은 지역 상품권 예산 7,053억 원을 정액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3,525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그 예산을 배로 늘린 겁니다. 자, 야당 의원들은 골목 상권 살리기보다는 마트, 주유소, 학원 등에 용처가 편중됐다면서 반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 퇴장 속에서 민주당 소속의 김교형 행안위원장은 의결을 강행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 상품권과 교통패스 등 이재명 대표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패스 예산에 2,923억 원을 정액했습니다. 자, 교통비 지출액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민주당은 그리고 이 새만금 관련 예산도 단독으로 순정 처리했습니다. 국토위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정부 안 대비해서 1,470억 원을 순정했습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때, 지난번 잼버리 때 온갖 파문이 다 했었는데 정부가 예산을 줄인다고 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더 늘려놨다는 겁니다. 관련 인프라 사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오히려 더 금액을 늘려놓았습니다. 자, 농해수에서도 재만금 신안개발을 위한 공사비 1,238억 원, 자, 모두 2,902억 원이 의결됐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야당 단독 처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앞서서 상경 집회까지 벌이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나라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똥처럼 마음껏 여기 있는 거 잘라서 저기 가져가 버리고.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모석에 맞고, 자, 이 문재인 때부터 추진해왔던 이런 예산들, 호남 예산, 자, 이 탈원전 예산, 여기는 대폭 늘려가지고 이렇게 국가 예산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쏠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와 일 경험 지원 등의 취업 지원에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시와 경력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변화하면서 일 경험을 접하기 어려운 미청년, 미취업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인데 이것 또한 모두 다 삭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년이고 뭐 지역이고 전부 다 호남, 표, 이재명, 호남과 이재명에게만 관련되는 예산을 살려놓고 윤석열 표가 된다 싶으면 그게 청년이든 미래세든 관계없이 싹둑싹둑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정의 동반자가 되고 협치가 대상이 되는가.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이들은 단 한 명도 국회에 남기지 말고 다음 총선 때 모두가 이 밖으로 쫓겨내버려야 된다. 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앞에 와서 미소 짓고 좋은 입에 발린 소리 가지고 이렇게 선전하니까 또 그랬구나 밀어줄게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 망한다. 지금도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